자, 골라 골라 마트 이용하시고 상품 받아가십시오. 1등 상품으로 무려 최신형 60인치 TV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트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엄마가 장바구니에서 장 보는데 무모권을 안 주네. 뭐지? 어? 자, 골라 골라. 아이 꼬마 친구 이거 마트 이용하고 오는 길이네. 아, 네 맞아요. 아이, 저 영수증 좀 줘보겠네 이거. 타. 요즘 이게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이게 영수증 간만큼 이게 5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은 이 룰을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한번 돌려보겠네. 어? 1등에 무려 60인치 TV? 어? 그래 그래. 한번 그래 한번 돌려보겠네. 나는 꽝밖에 안 걸리겠지 뭐. 자. 자, 보자 보자. 보나마나 물티. 축하드립니다. 1등 상품인 60인치 최신형 TV를 받아갔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조금만 가요 가요 가져가라. 자, 여기 있단다. 최신형 TV예요. 어, 집까지 데려다 주세요. TV는. 자식아, 착불로 해야지 그거는. 착불로 해주세요. 아이, 그래 알겠단다 이거. 아유, 잘 가라. 예,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TV에 당첨돼서 기분이 좋아. 아니? 아까 그 준다는 TV인가? 포장도 아예 해주지 않고 배송이 엄청 빠른구만 생각보다. TV에 당첨돼서 너무 좋아. 룰루랄랄라. 후, 드디어 퇴근했다. 아휴. 어잉? 어? 여보 왔어? 어이, 나 왔어, 나 왔어. 어이, 뭐야? 어휴, 영화가 아닌 줄 알았잖아. 어이, 왜 이렇게 커? 여보, 우리 리아가 나 대신 심부름 가가지고 응모권에 당첨돼가지고 이렇게 큰 TV를 받아왔어요. 아, 우. 1등에 당첨됐다는 거야? 집이 진짜 커. 나보다 더 커. 와. 그러니까 오늘은 요르가 오빠한테 좀 고마워해야겠는걸. 무려 1등 상품에 당첨되다니 우리 아들 진짜 짱하다. 이 정도쯤이야 별거 아니라고. 아, 와, 이 TV로 넷플릭스 보면 장난 아니겠다. 근데 좀 TV가 좀 이상한걸? 아무리 살펴봐도 잠깐만 S사라던가 L사라든가 뭐 그런 브랜드가 안 적혀있어. 여보, 응? 뭐 어때요? 이렇게 잘 켜지만 하면 되지요? 잘 켜지고 어? 이렇게 크면 어? 뭐 무슨 문제야 브랜드가. 그래, 우리 아들이 모처럼 타온 건데. 어머, 근데 정말 색이 정말 또렷하다. 응? 이상하단 말이야. 아, 목말라. 아, 뭐야? 아이, 누가 TV를 밤에 켜놓은 거야? 아이, 정말 가족들은 덜렁이라니까. 아이, 누가 켜놓은 거야? 가족들은 정말 덜렁이라니까. 어? 어? 뭐야? 정말 이상한 TV네. 얘들아, 오늘은 쪽지 시험 볼 거예요. 자, 모두 정수 짝짝. 뭐야, 갑자기 쪽지 시험이야. 아, 왜 갑자기 시험이에요? 쉿, 시험 시작. 아이씨, 아,
이게 뭐야. TV에 봤던 것처럼 시험을 보는 것과 시험지 내용이 똑같잖아. 네 TV에 봤던 게 똑같아. 어제 그 TV에서 본 거랑 똑같아. 시험도 시험 문제도. 설마 진짜 그 TV야? 잠깐이야.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냐 너? 예. 그건 이상해. 네, 그게 말이지. 그러니까 네 말이 어제 TV에서 있었던 일 그대로 일어났다 그거야? 맞아. 거짓말 치네 이게. 어? 어떻게 그런 일이 세상에 일어났냐? 어? 거짓말 겁나 친다 너. 아 진짜라니까. 그래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그럼 내가 우리들이 너네 집까지 바래다 줄까? 맞아 그럼 걱정 없잖아.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고. 너네들이 안 데려다 줘야 돼. 무슨 소리야. 너 혼자 가면은 더 무섭지. 우리가 옆에서 지켜줄게. 그래 그래. 아니야 안 돼. 그냥 혼자서 집에 갈 거야. 아이 나도 거차에 거의 가는 길이야. 같이 가 그냥. 아 나도 가는 길인데. 싫어. 네. 같이 가. 야 같이 가. 봐봐. 어? 아무 일도 없지? 그러게. 그래. 응? 괜한 걱정이라니까. 집 거의 다 왔다. 에잉 정말 무서운데. 아니, 별거 아니라고 진짜. 안 무서워도 돼. 에게.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빨리 가자. 어? 뭐야? 왜? 야 위험해! 뭐야 저 사람! 저 아저씨 빨리 신고해! 살았다. 죽을 뻔했어. 대택이 죽을 뻔했어. 만약 내가 어제 TV를 보지 않았더라면 끔찍해. 그런데 또 그런 일이 끔찍하게 일어나버리면 어떡하지? 괜한 걱정 말고 방으로 올라가자. 어? 우리 가족들이잖아. 언제 일어날 일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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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꺼져? 어? 어? 아니 다시 예언대로 말, 보여주란 말이야. 평범한 채널들만 보여주냐고.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 엄마 왔다. 어 뭐야? 안녕. 리아 맛있었네. 학교 잘 다녀왔어? 아유 글쎄 오늘 마트에 갔다 왔는데 글쎄 최고급 한우를 아주 싸게 팔지 뭐니. 그래서 오늘은 고기 파티야. 고기? 고기! 엄마 엄마! 왜 그래? 오늘은 고기 먹지 말자. 응? 아니 얘가 왜 이래. 고기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애가 갑자기 왜 고기를 먹지 말자에? 와 왜 오늘은 안 어울리고 고기를 사왔어. 평소대로 먹는 대로 당근 먹자고. 아유 아 얘가 약을 먹었나? 저리 가. 엄마 저녁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빨리 당근 아유, 먹자고 아유, 그냥. 빨리 가. 가있어 가있어. 고기 안 되는데. 여보, 리아 오늘 왜 저래? 아유 냅둬요. 오늘 좀 애가 이상하더라고. 아유 왜 세상스럽게 그래. 오빠가 이상했던 게 한두 번이야? 지금 몇 시지? 지금 그 드라마 시간인데. 들어봐. 뭐야? 아직도 움직이는 놈이 있었나?
이 세상에 존재서 안 되는 물건을 회수하러 왔건만 너한테는 시간 정지가 먹히지 않나 보군. 어쩔 수 없지. 넌 모든 걸 잊어줘야겠다. 아야, 어? 이 밤에 누구지? 이 시간에 누가 왔나 본데? 누구세요? 어요? 오? 오? 이야, 이거 뭐야? 이거 리아가 말했던 그건가? 어? 1등 당첨? 오빠 크다. 이야. 오늘은 요르르가 오빠한테 좀 고마워해야겠는걸. 무려 1등 상품에 당첨되다니 우리 아들 창하다. 한 말 정도 찍면 별거 아니라고.